자, 지금 음성은 줄 아셨죠? 아닙니까? 이제 안 속으시나? 예? 네? 주변 소음이 들려서 안 속으셨으려나? 예. 네. 제가 실수를 몇번 했죠, 음성으로. 예. 네. 자, 잠깐만요. 이 여러 가지 이 설정 확인 다시 하고요. 자, 맞게 된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먹고 방송한 거라서 지금은 이제 커피 마시고 있거든요. 자, 이게 제가 그 전에 그거 보여드렸죠. 그 아이리쉬 스타일 커피 거기 잠깐만요. 어디지? 요거. 요거, 네, 제가 요거 이제 커피 머신을 샀는데, 이거 얼마 안 해요, 가정용으로. 이거 또 할인할 때 샀는데, 이제, 지금 이거 내려 먹을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이제 인스턴트 커피 맛인데, 뭐 이것도 괜찮아요. 불쾌하시다고? 뭐, 후유카이데스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불쾌합니다. 경계 저편? 아, 경계 저편이 그 불편한가요? 네. 그래서 그냥 커피 마시는. 아, 저번에 매트님께서 혹시 제가 커피에 대해서도 잘알것 같다고 커피 방송 그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예전에는 알았는데 몇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부분 이제 에스프레소 기반에다가 우유를 어떻게 얼마만큼 넣고 뭐 그중에 거품을 얼마나 내고 이거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 뭐죠? 그 카푸치노는 거품 더 많이 들어간 거고, 아, 이거 퍼센트가 있는데 기억이 잘안 납니다. 이제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전에 알았던 건데 지금은 그냥 마시는 것만 마시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라테 많이 마시고, 기분이 좀 다운된다 하면은 모카. 왜냐면은 거긴 이제 초콜릿이 들어있잖아요. 모카는 그거잖아요. 이제 비슷한데 우유 들어있고 커피 에스프레소 기반의 우유 들어있는데 그 초콜릿이 추가되면은 그 목하고 라떼랑 또 플랫화이트랑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비슷한데 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플랫화이트랑 라떼랑 근데 거의 그 이론적으로는 뭐 라떼가 거품이 더 많다 그랬나? 조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플랫화이트 쪽에 그냥 우유를 좀더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비슷하대요. 맛이 그렇게 차이가 안날 정도로. 카라멜 마키아토가 잘 없는 게 아니라 카라멜 마키아토는 뭐 없어요. 그제 친구가 불만이 마키아토 마시는 친구인데 한국 갔더니 다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그냥 마키아토가 없더라고. 자, 마키아토는 그거죠. 조그만 샷에 그이 우유 조금, 그게 이제 그 이탈리아어로 마키아토 그게 점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우유 조금 이렇게 점 찍듯이 점이 좀큰 점이 되는데 넣는 거고. 뭐 저는 최근에 그 더블 리스트레토 더블 마키아토라 그래갖고, 이제 리스트레토에, 아 이거 어떻게 만들더라, 아 들었는데 생각이 잘안 나네요. 그 에스프레소랑 만드는 방법이 같은데 조금 덜 추출하는 거라 그랬나? 아무튼 그 더블 리스트레토에 더블 마키아토 해가지고 마셨는데 괜찮던데, 근데 양은 요만해요. 정말 무슨 그 소주잔만한 거에 그한반 정도밖에 안 차있고. 제가 아무튼 그 매트님이 그 듣고 계신가? 아까 그 개밥 주러 가신다 그러셨는데, 주로 이제 라떼만 마시다가 아좀 종류도 많은데 다른 것좀 먹어볼까? 근데 사실은 뭐 우유 양 차이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뭐 커피 빈 다른 거쓴거뭐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그래서. 예, 제가 가는 단골 카페에 가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게 약간 살짝 잡담을 하고요. 카페 사진이, 여기. 자, 여기.
여긴데, 예, 아, 시청 중이시군요. 여기 가가지고, 예, 여기 제 단골 카페인데요. 저희 회사 근처에. 와, 햄버거 맛있어요. 아주 햄버거 맛있는 데인데, 이제 커피도 여기 커피 괜찮고 그래서, 사 먹게 되면은 일부러 여기까지 와요. 그 조금 뭐 아주 가까운 데는 아닌데, 그래서 좀 걷긴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고, 예, 맛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콜드브루,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거 원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단 거는 좀 별로고, 안 달고, 뭐, 내가 먹던 거랑 라떼랑 좀 다른 걸로 맛보고 싶다. 그래서, 헤이 줄리아나, 예, 그 매트님, 그 저분, 약혼녀, 예, 저분도 오셨네요. 자, 그래서 그, 이, 말을 했더니 이 친구가 추천해준 게 콜드브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콜드브루? 이제 이 브루는 스펠링이 똑같아요. 홈브루 할때 브루, 그 BREW, 콜드브루인데. 저, 예, 거기 되게 좋아요. 예, 저기 되게 단골인데. 자, 그래서 콜드브루를 추천해줬는데,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이 비늘, 그런 어떤 이런 통 안에 이제 드럼통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물을 채우고, 그냥 뜨거운 물 아니에요. 그냥 물을, 찬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아무튼 뜨거운 물 아니고, 그냥 물에다가, 그렇죠. 냉침한 건데, 그게 이제 그 물을 채워놓고, 그 안에 이제 비늘 담궈 놓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 12시간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왜 에스프레소는 이게 그 뜨거운 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카페인 함량이 좀 적은 편인데, 콜드브루는 12시간 넘게 해서 거기서 막 우러나오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이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쓴맛이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맛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초콜릿인데 카카오 80% 있잖아요. 카카오 80% 이상. 그 더치 커피 잘 몰라요. 이거 물어볼게요. 카카오 80% 이상 되는 그 초콜릿 그런 맛하고 비슷해요. 약간 신맛이 느껴지는데, 이제 쓰지만 은은해요. 되게 굉장히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시면은 굉장히 부드럽다 해서 이걸 또 많이 마실 수가 있는데, 카페인 함량은 엄청 높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아, 더치커피가 콜드브루예요? 아. 그쵸. 느끼한 맛도 없고. 그 친구가 그러는데, 기계를 안 쓰면은, 커피 그 내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안 쓰면은 쓴맛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일반 그런 커피 빈 내리는 폿 같은 거, 그 커피 내리는 폿 같은 걸 써가지고 도자기로 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빈 넣어놓고 뜨거운 물 부어서 이제 커피를 내리면은 쓴맛이 별로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계에서 이제 그 압착하는 과정, 뭐 그런 데서 쓴맛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갖고 콜드브루 굉장히 부드럽고, 뭐 저는 쓴 것도 좋아하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막 부드러우면서 그 약간 그 초콜릿 맛 비슷하기도 하고, 예, 괜찮던데요. 또 카페인 함량이 높으니까 이제 피곤하신 분들 그것도 드시면 좋겠죠.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아, 그렇죠. 질문하실 거는 지금 거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예, 마음껏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욕 이런 거 하면 하시면 안 되고. 예. 페이버릿 커피, 아이스 커피. 아. 그쵸, 예. 아, 또, 그, 매트님, 그 여자친구분은 커피 좋아하신다. 저 커피 전문가 아닙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평상시에 별로, 예전에는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라떼 아닌 모카니까, 기분이 좀 다운된다, 모카. 왜냐면, 초콜릿 하면 또 뭡니까, 이게. 도파민. 도파민이죠? 뭔가 사랑할 때 나온다는 그 두뇌에서 분비한다는 물질. 그래갖고 기분이 좋아지는 도파민. 그래서 모카 먹고 평상시엔 라떼 이렇게 먹었는데, 아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회사에 이 커피 머신 또 보여드려야지. 커피 머신이 있는데,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커피 머신이 있는데, 이게 아이그 저희 층에 있는 커피 머신이 맛이 영 없어요. 쓴맛이 너무 이상하게 심각할 정도로 많이 쓰게 나요. 저쓴거 좋아하긴 하는데 맛이 이상하게 써요. 그래갖고, 자 잠시만요. 그래갖고 보여드려야지. 어디 있어 이거? 자
자,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여기 있다. 이게 참. 잠시만요. 거의 다 됐습니다. 한창 하는구나. 오래전에 찍어 놓은 거라. 모카라떼. 뭔데요? 굿 커피 인 시드니. 제가 이분한테 이분. Hey Juliana, I know only two places to, cafes selling good coffee, but the majority of my friends are all European, so they know really good ones, but I know only two, one in town hall and one, around my workplace. So if you want to know, just let me know. I can ask my friend and I can tell you. So they know, like, usually Italian or French cafe, so they're really nice. But I know only two places. Maybe three. 자, 그래서 이거를 못 찾겠네. 자, 아무튼 어디 있었는데? 그쵸? 아, 저 잠을 못 자갖고 왜 지금 다크서클이 약간 그런 계열 있잖아요. 피곤하면 다크서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는 계열. 예.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누구죠? 그 성동일 씨 아들 그어 성준이 걔 보면은 피곤하면 여기 막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이 저도 그래요. 좀 심해요 이게 다크서클이. 피곤하면은 좀만 피곤해도 아참 그렇습니다. 다크서클. 자, 하면서 찾을게요. 하면서 찾을 텐데, 아무튼 그 기계가 너무 이상하게 쓴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또 얘기를 해봤어요. 아, 우리 회사 뭐 커피 기계이고, 그냥 싼 기계가, 그냥 완전히 아주 싸구려 기계 같진 않은데, 너무 맛이 쓰다고, 이상하게 쓰다고. What's your favorite coffee? Not sure yet. I haven't tried, many different kinds, but what I usually drink is latte. So latte, or when I'm down or feeling a bit off, then probably a drink mocha, but usually latte. But these days I'm trying, something different. Double and double이 뭐죠? 고마님. 자,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너무 얘기를 해봤어요. 너무 쓰고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동생한테 얘기가, 그럼 우유를 좀더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좀더 집어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커피 드시는데 그 커피 그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가 너무 쓰고 맛이 이상하게 없으면, 쓴 것도 맛이 정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유를 좀 넣으시면 됩니다. 더. 예, 뭐, 아, 이런 거 뭐. 너무 그 상식적인 얘기인가? 예, 네,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전체에서 같은 그 커피빈을 쓰는데 그 위, 저희 위층에 있는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쓰지만 그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아요. 약간 저희 층에 있는 거는 약간 이게 뭐, 못 먹을 거 먹는 느낌이 나는데 못 먹을 거 먹는 느낌은 아니고 제가 좀 심하게 말했는데 좀 이상한 과도하게 쓰더라고요. 예. 자, 못 찾겠네요. 저 커피 머신 어떻게 생겼는지. 예, 알겠습니다. 자, 커피 얘기는 그렇고. 아메리카노. 아, 이게 아메리카노가 오케이. So I think that Americano, that name is only from Starbucks. I mean, that's name used in Starbucks. I'm not sure somewhere else, but that's from Starbucks for sure. But if I talk to European or in Australia, if I say Americano, but they probably know. But if it's not Starbucks, it's not usual. That what Americano means is, I think, long black. So long black is espresso plus extra water. That's Americano. That's a word from America, obviously. It's called Americano, and then from Starbucks, but it's not common in Australia.
Well, if you go to Starbucks, yeah, you obviously tell them, you know, Americano, but I've never heard any of my friends asking for Americano. So they often say long black. So when I went to Korea, I asked the same thing. I actually ordered long black, and then that, I mean, the cafe wasn't Americano, but the term is such a, you know, common and popular term in Korea as well because of, you know, Starbucks. I because of it, America. So, but they didn't understand. So, I ordered something similar. I said espresso, but I asked, you know, this is espresso plus more water, and they said that's Americano. What, really? Oh, I didn't know that.자, 이거 되고 유나 커피 is best coffee in the world. 아, 저게 뭐죠? 유나 커피가? 아, 그 김연아 선전하는 그 커피 말씀하시나? 아, 예, 저도 마셔봤습니다. 근데 그거, 예, 그좀 예, 달잖아요. 자, 예, 그렇죠. 호주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라는 말은 유럽 애들도 안 쓰고 그거는 스타벅스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아메리카노에 해당하는 게그 롱블랙이라고 이제 원래는 없는 건데. 아메리카노라는 커피가 있었던 거야 아닌데 걔네들이 그냥 이름을 그거 붙인 거잖아요. 네? 롱블랙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완전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롱블랙 그거에 해당하는 게 롱블랙에 해당하는 게 스타벅스에서는 아메리카노더라고요. 아 이거밖에 못 찾겠는데 이제 이거는 그 위층에 있는 거 이거는 좋은 겁니다. 이거는 커피 맛이 좋아요 되게 제가 있는 층 위층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바로 냉장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유 이렇게 연결돼 있어 갖고 우유도 같이 나오고, 예, 요걸로 이제 더 데울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봉 있는 거. 이거는 맛있는데 이 저희 층에 있는 건안 보이는데 그거 맛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기 저희에서 좋은 점이 풀크림 밀크랑 엑스트라 라이트가 있어서 저는 이제 또 살찔까 봐 엑스트라 라이트를 애호하는데 마시게 되면은. 예. 자. 예, 김연아 커피 요거 저도 마셔봤습니다. 요거 예, 부드럽던데 이걸 전 이거 I'm not sure if you're asking me this question or somebody else. 롱블랙이나 저는 아메리카노를 솔직히 못 마셔갖고. 아니, 못 마셔갖고가 아니라 마셔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 한번 마셨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한국 가서 커피를 주문하면 너무 싱거워요. 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페베네가 좀더 심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에 카페베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인터넷도 쓸수 있고 이제 그 콘센트도 있고 그래서 갔거든요. 친구도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미리 가 있었고 제 친구가 한국에 잠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있느라 그 친구는 이제 외국 친구인데 노르웨이 친구인데 그 일대 이제 카페베네 거기서 이제 인터넷 쓰고 그 랩톱 같은 거 노트북 쓸일 있으면 거기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가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마시니까 그냥 물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샷을 이제 더블을 추가하니까 그러니까 총그 샷이 3개가 되는 거죠. 원래 있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맛이 호주 커피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롱블랙이 더 진한 거보다는 한국 커피가 일반적으로 좀더 약한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공유 안 했어요? 나 지금 정신이 그냥. 아, 이거, 아, 녹화도 안 했네? 자, 잠깐만요. 자. 아니, 녹화 제가 따로 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안 했네요. 잠깐만요. 아, 지금 진짜 정신이 없네. 앞부분에 제 얼굴만 나오고 혼자 떠드는 거 나오겠네 이제 자자자 됐습니다 자아 저기 아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네 예. 아 박개님께서 알려주셔갖고 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예좀 이상하면 말씀해 주셔야지 제 얼굴만 나오면 말씀해 주셔야지 예 제가 하루 이틀 보십니까 지금 예. 아, 다음부터는 바로 알려주세요. 예, 저희 채팅창하고 같이 하는데, 예. 깜빡했네요, 공유하는 거를. 자. This here? You drink hot or cold? Usually hot coffee, but sometimes cold one. Yeah, cold brew was nice, so I prefer
Probably try. I'll try more. The cold brew. Usually I drink. It depends actually. Probably in summer I drink cold one, but usually hot what hot coffee. How long? Don't remember. Just I don't care. Like it just let it grow, and then if it's too long, just cut. Let it grow. Cut. Something like that. So not sure. This is kind of double ponytail like this. Like I bend it. 자, 아니, 코마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컨셉이 약간 이제 그 아무나 막 다 디스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쪽에 편향된 얘기하면은 이제 상처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 개발자분들이 마음이 약해갖고, 예? 그러니까 코드 리뷰하다 막 싸움 나고 무슨 코드 리뷰하다 그게 지금 싸움 날 일입니까 그게? 예? 그거 하다 싸움 나고. 언어 좀, 야, 이 언어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 언어는 이런 문제 있어. 그러면 또, 그거 상처받아갖고, 이 언어 쓰는 사람들 다 욕하는 거냐고. Not sure. The thing is, I don't really remember. Like, I forgot. Not sure. Probably. Have no idea, actually. Sorry. I mean, okay. This time, when I call, I'll check. But, possibly 3 to 6 months. Just think it's 6 months. So, 아, 그래갖고, 이분들이, 잠깐, 뭐랄까, 얘기하다가, 그런, 마음들이 약해갖고 상처를 너무 받으시니까, 제가 골고루 디스라는 거, 골고루. 아, 녹화 방송 보셔서 아시는구나, 예. 아시는군요, 예. 자. 아, 커피 올려놓고 오셨다고? 예, 드세요. 저도 커피 마시는데. 자. 그래갖고, 컨셉입니다, 자, 예. 저는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챙겨주지 못할 거, 다 같이 디스. 예. 네. 그래서 제 스스로도 디스하고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 매트님,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한테 욕먹는다고. 지금 자꾸 제 머리 갖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너무 욕먹으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분 지금. 취업 얘기 들으러 오셨는데, 자, 이제 취업 얘기 해야 돼요, 저는. 취업 얘기 해야 되니까, 매트님께서 잘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송 주제가 취업 관련된 거여갖고, 커피는 이제 이 도입부에 잠깐 얘기한 거고, 예, 자, 머리 감상 아닙니다! 아, 이분들이 진짜. 자, 예, 모두 까기 인형. 예, 제가 모두 까기 인형입니다. 다, 저까지 까고, 일단. 저도 많이 깠죠, 제가 스스로. 예? 음소거 해놓고 뭐 했다고 까고, 딴데그 방송 제 방송 켜놓고 소리 들리는데 못 찾는다고 하고 뭐 많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취업 얘기해야죠 이제 취업하고 면접 예 면접 이직 같은 얘기 자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분리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요. 괴롭힘. 예. 그렇죠. 셀프 디스를 해야 돼. 셀프 디스를. 이게 제가 그래서 막 얘기하다 하여튼 개발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럼 저도 개발자잖아요. 딱그 얘기하는 거지. 자, 같이 묶어서 같이 디스하는 거죠. 저까지. 자. 그 좋아요. 남들보다 나 자신을 내가 더 많이 디스하기 때문에 남들이 할게 없어. 막 디스하고 싶어도 별로 이제 임팩트가 없으니까 자기 디스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 얘기인데 이제 면접 얘기해야죠. 면접 얘기. 예. 자, 사실 제가 또그 말씀드렸죠? 그 스타트업을 하다가 이제 직장을 구한 경험으로서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 스타트업이긴 한데 제가 일을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이제 그 단기간 안에 경험은 더 빨리 쌓았죠. 제가 다 했어야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풀스택 그 디벨로퍼가 됐는데, 그래갖고, 서버 관리하고, 이제 그 개발 환경 구성하는 거, 뭐, 그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그 다음에 그 백엔드 디벨로먼트, 프론트엔드만 빼고 거의 다 했죠. 제가. 그래서, 물론 이제 친구랑 이제 의견도 조율하고 그래서 한 거긴 한데, 이제 서버 관리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 사용할 이제 툴들 다 제가 골랐고 프론트엔드 쪽만 빼고 뭐
네, 그 개발에 필요한 그 컨티뉴어스 인터그레이션 툴 같은 것도 혼자 다 걸고 이제 테스트 해보고 젠킨스 지금 쓰는데 요새는 저는 사실 세마포 UI가 아니라 CI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세마포.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마포 요거 좋아하는데요. 요거를 나중에 저거는 기회 되면은 제가 세마포 CI로 어떻게 그 이제 빌드 뭐 이런 자동화 이런 거 자동화시키고 그런 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스타트업 가면은 다 하게 돼 있어가지고 좋은 점 그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회사들이 그거죠. 얘는 어디서 일해본 적이 없네. 자기 일했네. 혼자서 일했네. 아니, 혼자서는 아닌데 자기 사업했네. 자기 마음대로 했겠네. 일도 체계적으로 안 했겠지? 그룹으로 일하는 거 못하겠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일 혼자 하니까 혼자 마음대로 하느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코딩하고 테스트 없고 그냥 코딩 막 하고 실행해보고 그냥 잘 돌아가나 안 가나 보고 도큐멘테이션 하나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해보니까 제 스타트업보다 도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게잘돼 있는 회사 본 적이 없고 이 CI 관련돼서도 제가 한 거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혼자 지금 개인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이슈 티켓을 만들어요. 이슈 트래킹 시스템 이용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다 거기다 올리고 그 풀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뭐 이런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씩 시도해 갈 때마다 결과 같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이슈를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요새 있는 이슈 트래킹 예를 들어 GitHub 걸 쓰면은 커밋 할때그 이슈 번호만 이제 해시에다가 붙여주면 자동으로 그 커밋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다할수 있어요. 코드까지 다볼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이제 그냥 이슈가 아니라 계속 알아야 되는 거면 문서화 또 시키죠. 위키에다 올려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고 친구랑 할 때도 그러니까 제 친구랑 같이 했잖아요. 스타트업을 그 친구랑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제가 뭘 끝내고 저는 이제 밤에 일하고 끝내고 야 이거 다 됐어 하고 잠이 들었어요. 이슈까지는 만들었어 그냥.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그걸 하려고 쓰려고 제가 만든 백엔드 API를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쟤는 자고 있고 그러면 그쵸? 아침 늦게까지. 그럼 이 친구는 자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요. 뭘 하질 못하잖아요. 그걸 써서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알고 제가 미안한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짜증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문서화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이슈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서화 작업 다 하고 끝나면은 이 API가 뭘 하는지, 어떤 파라메터를 받는지, 결과값은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예제, 그 리퀘스트 예제, 결과 예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까지 테스트하는 그런 그 URL까지 다 포함시켜 갖고 제가 없어도 다그 문서만 보고 다 해결되게 그렇게까지 해놓는 걸로 항상 끝을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게 이거 하다가 한 3개월, 6개월, 1년 쉬다가 다시 봐도 쉽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도 않고 제가 강조를 해도 아 얘는 혼자 일했기 아니 혼자는 아니지만 자기 사업했기 때문에 힘들 우리 이거 팀원으로 일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편견이 있어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 그래갖고 솔직히 가기는 싫었는데 그냥 든 회사에 갔어요. 리크루터도 Little in English. 자, 매트님이 살짝 도와주실까요? 간단하게 말, 아, 자, 아, 죄송한데, 지금, 예, 저분, 이제, 그, 여자친구분께서 궁금해하셨고, 또 여러분, 저분 또 여기 관심 가지면은, 저분이 또 친구분들 대거 이렇게 유입해서, 또, 미국분들하고 잘 연계돼갖고, 대화 이렇게 연습도 하고, 잘될수 있으니까, 아, 제가 또 친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So I was explaining about my experience in, that job hunting. So that
I had my own startup and I ran it about for 4 years by now. I'm not really sure. Anyway, that I had that, and then I eventually ran out of money, so I tried to find a job, and you know, the problem when I had you know, when I tried to find a job was that the companies they didn't like that the fact that I had, I mean, I didn't have any, you know, normal working experience, and I ran only my own business, so they just it's obviously a stereotype, but they just judged me by, you know, my you know, that startup, I mean that my past work, which is startup, and they thought that my work wasn't so, I mean, that's what they you know, that's just guessed. So wasn't so organized because, you know, this guy, he did his own work, his own business. He could, you know, he could do whatever he wanted. So he probably, you know, didn't organize things well. So like, you know, without documentation, without testing, he just did in very, you know, ad hoc way. That's what they thought, but I didn't. I mean, I was really organized, and in fact, I've never seen any companies more organized or more organized than my one, or like even similar. So Mary's making coffee. All right. Yeah, so yeah, I got that kind of issue. It was really hard to find a job because of that, because people had that kind of stereotype and didn't like that, you know. This is Australia, so that Australian companies are, you know, I mean, in general, in the people in general, they are conservative. So I mean, it's not that conservative as that, you know, that politicians, but in a way, they are really like, you know, how can I say that? In terms of hiring people, they're conservative. They don't want to, you know, that kind of take a ch any chances. So they w want you to be a person proven by some other company, right? Prejudice, yeah, prejudice, yeah, that's kind of stereotype. So yeah, that's kind of things, yeah. So so that's the issue I had. That's what I just said, and what I explained to others. Okay, 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국 들어간 회사는 들어가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된 회사에 갔어요. 이제 그때 이제 돈도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첫 직장 어떻게 가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전해졌군요. 네. What do you need in your portfolio? That's kind of different because, you know, I think you are doing graphic design, right? So in a way, you are in kind of, you know, better condition because, like, you know, you can show them what you did. I mean, that as a you know, software engineer, you know, I could do that too. I mean, I did that, but you know, there are people who don't care what you actually did, but like, you know, just care about, you know, where you worked before, something like that. But in your case, what you did is a lot more important than, you know, that where you worked before. So in your case, you just actually it depends on what you want. So you just draw more things and more pictures. I saw, you know, some of your pictures. It was really, you know, those were really good. So you try more and show them. And how can I say? I think you should do something more beautiful. I mean, you know, you should draw something more beautiful. I saw that some from probably StarCraft or something. It was good, but
I'm not sure, like, you know, many people like that. 아니, 아니. 자, 나또 저분, 또 미국 분들 유입되면 좋습니다. 또 여기 그 외국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셔갖고, 예. 자, 매트님께서 나중에 영어 프리토킹 하는 거, 이거, 이, 데, 그 토론하는 거 이런 거할수 있게 주선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저분이. 자, 그래서, 예.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조언들 많이 듣잖아요. 아니 이 회사가 별로고 아니 혹은 대우가 별로 안 좋아요 들어갈 때.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일하면서 네 실력을 보여주면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크리스마스 카드. Yeah, that sounds good. Yeah, you should do that. Yeah, 크리스마스 카드. Okay, I wanna see your card. So can you show me that later? Alright. Okay. So. 그래서 그런 얘기 내가 들어간 다음에 일단 대우가 안 좋아. 그래도 들어간 다음에 내 실력을 보여주면은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대우 안 좋은 회사는 별로 좋은 회사 아니에요. 좋은 회사 아닌 회사가 내가 가서 뭐 열심히 한다고 대우를 잘해줄 것 같아요. 절대 아니고요. 그 환경 자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 이상한 거 시켜요. 허드렛님. 자, 첫 회사. 제가 들어가서 무슨 일 했을 것 같으세요? 자, 지금 제가 가갖고, 풀스택 개발자고, 예? 지금 로드 밸런서 설정도 혼자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혼자 다 하고, 맨땅에서 진짜 대학 졸업하고, 혼자 다한 거거든요? 그 가상 서버. 저는, 그러니까 AWS, 제가 막 스타트업 할 때도 있었는데, 안 썼죠. AWS가 제약사항이 훨씬 많아요. 제가 쓰는 거보다. 가격도 비싸고. 지금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트래픽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AWS는 개인적으로는 안 쓰는데 그 제약사항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버추얼 프라이빗 서버를 쓰는데 그거 하는 방법을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학 졸업하고 그거 다 했지. 이제 그 스프링 혼자 공부해서 했지. 하이버네이트 혼자 공부해서 했지. 그래서 혼자 다 공부해서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그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금방 이제 뭘 만드는 거, 첫 단계부터 서버 설정하고 다 한꺼번에 할수 있는 사람인데, 고용해놓고 뭐 시켰는지 아세요? 제 처음 취업한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입력하는 거 시켰어요, 거기서. 참 어이가 없어갖고. 자. I'm not sure. I don't think I saw that. Yeah, can you? Yeah, can you show me later? Like after this one? Yeah. Probably on Facebook or something. 아. 자. 그쵸, AWS 가격도 비싸고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쓰기 불편해요, 사실. 지금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AWS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지금 뭐 AWS만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거 늦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노드JS 얘기 나오고 노드JS 벌써 나온 그 인기 확 끈지가 언젠데 지금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별로 그런 거 노드JS보다는 이제 요새는 제가 스칼라 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인기가 많으니까 또 저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었겠죠. 제가 좋아한다고 넘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얘기 많이 나오고. 좀 뒤늦게 막 히트 치는 경향이 있는데 AWS는 지금 그거 제가 여기 이쪽에 핀테크 기업 그 세계 그 50대 핀테크 혁신 기업 거기 다녔다 그랬잖아요. 스타트업으로. 거기서도 AWS 최근에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아무튼 아 AWS는 여기저기 다 쓰니까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저 나올 때쯤에 옮긴다는 그런 거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거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거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디지털 오션 같은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정성에서 문제 있다는 얘기 많이 나왔고 저 같은 경우에 리노드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인데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저 페이스북 같은데 또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저한테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입력하는 거 시켰다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아가지고 예? 프로그래머 뭐 개발자 이런 사람을 뽑아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걸 시켰다니까요. 일을 절대 그런 안 좋은 회사 대우 안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뭔가를 보여줘서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직 얘기랑 같이 하는 건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그 데이터베이스가 몽고디비였어요. 저는 이제 몽고디비 배울 일은 없었는데, 거기서 그거 하나 배운 거는 괜찮았죠. 별거 없어요, 몽고디비 진짜. 몽고디비 그 유행인 게 제가 볼 때는 스타일, 솔직히 그 NoSQL DB 중에서는 속도 좀 떨어지잖아요, 몽고디비가. 제가 볼 때는 얘는 접근성이 좋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쓰잖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제이슨하고 자바스크립트만 알면은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네, 퍼포먼스 때문에 쓰실 만한 DB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 PostgreSQL에다가 거기 있는 제이슨 타입을 쓰는 게 낫지. PostgreSQL 그 최신 버전에 그게 속도 더 빨라요. 근데 단 이제 업데이트하는 건 느리니까, 예, 업데이트 별로 안 하는 거.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이직 관련된 건좀 있다 하고, 자, 면접 얘기하는데, 처음 그래서 면접을 좀 봤잖아요. 자, 면접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회사마다 면접 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은 다 이제 그런 기술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다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뭐 그런 분들만 있는 거 아니면은 꼭 참여는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과에서 나오든지, 뭐 그런 매니저가 오더라도, 실제 개발자가 아닌 매니저가 오더라도 개발자 같이 꼭 들어오잖아요. 질문을 이제 기술 관련된 걸 하잖아요. 노드 쓴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뒤늦게 너무 막 유행처럼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약간 뒷북 치는 것 같다고. 아, 노드 쓰세요. 저도 노드 쓰기도 써요. 쓰는 경우도 있고, 뭐그 기술은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게꼭 이거는 쓰지 말아야 돼 이런 건 아니고, 약간 PHP는 조금 그런데, 자, 그건 또 그렇고, 자. PHP는 워낙 그안 좋다는 얘기 뭐저 말고도 인터넷상에 많이 알려진 거니까. 자, 그 기술 관련된 거 하는 분들이, 개발자 분이 참여를 하잖아요. 인터뷰 하는데 기술적인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죠. 당연한 거겠지만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서 쭉 일을 해왔으면은 주로 자기가 한 것만 하잖아요. 요새 풀스택 개발자를 선호하는 게 하나만 하다 보면은 그 사고가 다치니까, 다치고 재미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뭐 맨날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 발전도 없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의미 아니시라고. 예. 제가, 노드JS랑 AWS랑 궁합이 좋아서 쓰신다고요? 혹시? 예. 제가 이거 같이 보면서 하다 보면은 놓쳐서, 예,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PHP 새 버전 나오느니 다른 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예, PHP 쓰세요. 저도 워드프레스 쓰는데 이걸 내가 갈아엎어야지 아주 그냥. 제가 스칼라로 지금 갈아엎으려고. 예, 자, 시간이 없어서 워드프레스 쓰고 있는데, 자. 자, 좀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지금 같은 얘기 몇 번째 반복입니까, 이게 지금. 고장난 테이프, 고장난 카세트도 아니고 그냥,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고. 자, 다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한 가지만 하면은 이 사람이 사고가 다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막 그러니까 지루해지기도 하고 맨날 같은 거 반복해서 이제 이그 두뇌전도 잘안 되게 돼요. 그냥 하던 것만 하니까. 그래서 풀스택 이런 거 선호하는 건데, 자,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어떤 기술을 써서 했어요. 그러면 다음 뭐그 회사에서 계속 있으면 그것만 거의 할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스프링하고 하이버네이트만 쓴다 그러면 스프링하고 하이버네이트만 쭉 써왔고. 자, 그리고 그렇죠, 시차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시차 있는 거.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군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아, 즐기는 걸로 안 돼. 이용해야지. 내 나한테 좋은 걸로. 자, 그래갖고 그 같은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해도 스프링하고 하이버네이트 쓰는데 갈거 아니에요, 보통은. 갑자기 나딴거 할래 그러고, 뭐 갑자기 나 어셈블리 할래 이런 거 하진, 아, 어셈블리는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이렇게 바꾸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했던 거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지식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의 지식은 딱 거기에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관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거.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풀스택으로 한 사람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을수록 그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중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놔요. 근데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최선의 방법이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답일 수도 있는데, 왜 그게 아니냐?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 그걸 원하는 거야, 그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네? 이게 최선이든 아니든. 왜냐, 그 사람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 그게 최선인지, 그게 맞는 답인지 아예 모를 수도 있고. 혹시 알고는 있어도, 자기가 뭐, 자세히는 모르거나, 뭐, 알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해본 거, 그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답을 말해봐야, 아, 얘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수 있어요. 얘잘 모르는 애야. 오히려 더잘 대답을 해도. 그럼 뭘 해야 되냐? 말을 하면서 표정을 읽어야 돼. 표정을 읽어야 돼. 내가 말을 하면서 표정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던져요. 그러면은 표정을 잘 읽으면은 이 사람이 표정이 변해요. 이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온 거지, 내 입에서. 응? 여러 가지를 말을 해보고 그 중에 이제 걸릴 때까지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면접 볼때 중요한 거, 질문에 대한, 뭐, 정답, 아니면 뭐, 가장 최선의 답, 바른 답,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면접관이 원하는 답, 면접관이 원하는 답 해줘야 됩니다, 정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 그, 이 가이 카와사키라고, 그, 애플 그 에반젤리스트 애플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애플 에반젤리스트라고 스티브 잡스랑 같이 이제 거의 초기 멤버로 거의가 아니라 초창기 멤버로 같이 쭉 일해왔던 분이 있는데 뭐 스티브 잡스 그만둔 다음에 그분도 뭐그 전인지 후인지 그만뒀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스티브 잡스 돌아왔을 때또 다시 그 일하게 돼서 이제 자기는 스티브 잡스랑 두번 일한 사람이라고 인생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죠. 스티브 잡스한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배운 뭐 그런 거 얘기할 때한 얘기 같은데, A 플레이어는 A 플레이어는 A 플러스 플레이어를 고용하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B 플레이어는 C 플레이어를 고용하고, C 플레이어는 D 플레이어 고용한다. 뭐냐? 이제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그래요. 왜냐? 자기가 배우고 싶으니까. 이 사람은 배움에 대한 그 욕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갈망이.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사람 뽑을 때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내가 이제 잡 시큐리티에 대한 그 걱정을 안 하는 거지. 내가 이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밀어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야, 저런 거할줄 안단 말이야. 야, 내가 좀 같이 친해져야겠다. 이러고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데, 근데 좀 그런 거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쟤 나보다 잘하네. 쟤 뽑아놓으면 내 입지가 좀, 내가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태클 리드인데 나보다 더 잘하는 애네, 쟤는? 뽑으면 위험하겠지? 이러고 자기보다 못한 애를 뽑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 잘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회사마다 다르겠죠. A 플레이어가 있는 회사를 가야겠죠,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잖아요. 첫 직장 구하기. 첫 직장은 내가 원하는데 못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굶을 순 없잖아요. 질문할 때 우드나 쿠드 부드럽게 하세요. 예, 섞어서 쓰세요. 근데 예, 섞어서 부드럽게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 면접이란 거는 이제 서로 인상 같은 것도 고려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돼요. 이 회사가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나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다. 정말 A 플레이어가 있는 회사다.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첫 직장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또 얘기하다 보면 나와요. 벌써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이제 내가 말하는 거 대화하다 보면은 예. 예, 그렇죠. 부드럽게 우드나 쿠드 같은 거 섞어서 하세요. 예. 그게 낫습니다. 인상이 부드러운 게 좋아요. 아무래도. 예. 자, 그 얘기도 좀 할게요. 그 이제 사람 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실 거는 얘기를 해 보고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알아도 다 내놓지 마시고 적당히 봐가면서 던지세요. 봐가면서. 표정 읽는 거는 어쨌든 중요합니다. 예. 도박하는 분들이 아까 노름 잘하는 사람 유의할 수도 있겠다 그러셨는데 면접을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면접을 많이 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잘하면 뽑겠지 뭐 아유 뭐내 실력이 괜찮으면 뽑내 실력이 필요하면 뽑는 거고 어내내 기술이 필요하면 뽑는 거고 아님 아니겠지 이렇게 굉장히 순진하게 순진무구하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해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즐기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아 오늘은 또 어떤 회사에 가서 아 어떤 질문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될까 이제 즐거워져요 그게.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면접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고 이제 그냥 이제 즐기는 거죠. 즐기다 보면은 잘 됩니다 또. 네. 아 그렇죠.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혹시 유튜브로 보면 딜레이가 더클 수도 있나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접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 하면서 엄청난 그 에너지를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 변화나 이런 거 그런 거잘 살피세요. 정말. 그래갖고 예, 너무 다 던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괜찮은 회사 같으면 다 던져도 좋죠. 아, 그거는 글쎄요. 얼마나 많이 봐야, 글쎄요. 하다 보면은, 이왕 하는 거좀 즐기자, 이렇게 돼요. 하다 보면은, 자꾸 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되면은. 내가 같은 말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멤버 가서 사실은, 같은 얘기 거의 대부분 비슷한 얘기 할거 아니에요. 네? 비슷한 얘기하고 지루한데, 그걸 좀 어떻게 재밌게 해볼까? 같은 말도 내가 좀 어떻게 즐겁게 말해볼까? 그럼 점점 좋은 게, 이제 이거는 또이 사람 대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다 마찬가지 어디 가나 사람 사는 데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 사람 뽑을 때 기술적인 거는 몇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특출난 사람들은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존 카맥이나 뭐 이런 분처럼 아주 리누스 토발즈나 이런 아주 특출난 분들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사실 그 기술적인 거는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아요. 내가 좀 경험이 많아서 이런 거좀덜 봤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은 내가 또 써보면은 다 알게 되고 이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을 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런 걸또 많이 보니까 그래서 자, 요 대기업 관련된 거 금방 말씀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걸또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우리 팀에 들어와서 일을 했을 때이 팀원 간의 어떤 조화를 해치지 않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일을 이제 즐겨야 이 일을 좋아하고 즐겨야 꾸준하게 잘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또 많이 본다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화를 할때 즐겁게 하고 가능하면 이제 농담도 이제 기분 안 나쁠 농담으로 기분 나쁜 농담 말고 기분 안 나쁠 농담으로 하고 그럼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면접하면은 끝나고 나서 아 여기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데 꼭 연락이 와요. 예. 아이이 다음 2차 가자 뭐 2차 면접 가자라든지 아니면은 아뭐 관심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되는데 대기업이요. 미국은 이제 미국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어 제가 본 경우에는 그 한국처럼 그러니까 제가 한국 면접 얘기 들은 거는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 뭐 그런 데서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되게 편하네요. 그냥 보는 것도 뭐, 한 명이나 세 명까지 많아야, 요 정도 그냥 보고, 실무하는 사람 한두 명하고, 그 다음에 인사 쪽한 명, 이런 식으로 보거나, 아예 따로 보기도 하고요. 편하죠. 그냥 뭐, 이렇게, 그, 미팅룸 같은데, 편하게 앉아갖고, 그냥 일반 잡담하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오라클 같은 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대기업들은 굉장히 편안했어요. 제가 뭐, 야후 같은데, 야후 면접도 본 적이 있는데, 야후도 굉장히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두 명이었는데 한명그 CTO 한명 CTO인지 테크리드인지 한 명이라 그다음에 인사 쪽 사람 한 명인데 되게 둘다 편안했어요. 예. 전혀 뭐 강압적인 거 없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아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듯이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아틀라시안도 마찬가지였고 예.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대기업이라고 크게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은데, 대기업이라고 뭐 크게 그런 건못 느꼈습니다. 다른 거는. 오히려 작은 기업들보다 더 편안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건 기업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기업마다 다르고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는 또 팀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래서 표정 잘 읽으시고, 예, 표정 잘 읽으시고 원하는 대답을 줘야 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 원하는 대답을 준다는 게 속이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제 그 필요 이상으로 줄 필요도 없고, 예, 뭐가 이상해요? 에이 뭐자자이 뭐가 어떤 게 이상하다는 겁니까 이거? 예, 아니 또 알아야, 예, 정말 그런 거면은 제가 잘못된 조언을 드리면 안 되니까. 예, 뭐가 이상한가요? 자, 아, 제가 대기업 편안한 게 제가 이상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요? 아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뭐 저는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얘기 편안하게 얘기 잘하고 그러니까 농담도 잘하고. 자, 아, 사막 그쵸? 자, 그 사막에서 농사 짓는다고 한국에서 그 개발자로 사시면은 좀 사막에서 농사 짓는 그런 거니 사막에서 농사 짓기 힘들죠. 그러니까 잘 되는데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다시 물어보신다고 또자 이거 이제 사막 탈출 사막 탈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광고? 아니 광고는 좀 그렇고 동기부여. 자, 저 보시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대기업 진짜 편해요, 아이씨. 아이, 정말 편, 아 제가 좀, 이,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얘기 잘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분들 편하게 대해주세요, 정말, 예. 정말이에요. 그리고, 아, 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갖고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MongoDB에 그 데이터 입력하라고 그걸 시키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전또 직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할말 하는 그래갖고 그 계약직으로 6개월 계약 들어갔는데 사실은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랑 얘기하면서 하소연해서 아나 진짜 이런 일 시킨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야 다른 데로 옮겨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옮기라고 어때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이 이게 또 있는데 서양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한국은 이제 아이 뭐 금방 한달 만에 옮기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래도 나는 첫 직장이니까 이 뭔가 이내내 커리어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6개월은 버티자. 계약 기간 만료하고 옮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할 말은 해야겠게. 내가 경험 지금 여기서 데이터 입력하고 있게 생겼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 들어간 회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그두 회사의 그 합작으로 탄생한 그 조인트 벤처예요. 얘네들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한쪽 거에서만 하면은 이쪽에 치우치니까 둘이 따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자금 지원을 하고 이쪽에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회사인데 그런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갖고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미팅할 때 얘기했죠. 전에 이런 얘기 한거 같은데 자,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경우인지 내가 설명을 쉽게 해줄게 한 다음에 이 디아블로 같은 거 해봤지? 거기서 자, 니 수중에 할배검이 있어. 그랜드파더 소드가 있는데 그걸로 지금 당근을 썰라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근을 썰라고? 그리고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아그 그걸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공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한게 아니라 재밌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중요해요. 이런 전달할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재밌게. 일단 그 얘기 하니까 되게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듣게는 해야지, 무슨 말인지. 내가 말하는 걸로 그 얘기를 듣게는 하고, 듣고서 또 기분이 나쁘면 잘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도, 아, 기분 좋을 수 있게. 불만이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아, 근데, 회사에서 원하는 게 그거면 난할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당근이 어딘지 몰라. 당근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본다고. 야, 당근 못 봤어? 그러니까, 나못 봤는데. 그래서 또 다른 애한테 가서. 당근, 너 혹시 당근 못 봤어? 그랬더니, 아, 나못 봤어. 근데, 이제 그 애가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는 두 명이서 같이 당근을 찾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제 문제점, 문서가 잘안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다 합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했더니 재밌어는 하는데 아, 다 재밌어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와서 그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거 찍어주고 되게 재밌었다고. 이쪽에 약간 지금 아마 그 회사 지금 테크리드 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망했는데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올 때쯤에 그 테크리드 쪽으로 승진했던 것 같은데 저 나오고 나서 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해먹는 거죠. 아무튼 안 고쳐지죠. 예, 그 정도로 제가 말해야 될 회사면은 그 고쳤지 이미 그게 말 제가 말해서 들을 회사면 그 고쳤지 그 회사가 그런 거 시키겠습니까? 예? 좀그 데이터 입력하는 거 자동화 시키는 거 만들자고 좀 얘기를 그렇게 해도 그냥 아무튼 그래서 안 됐죠. 거기서 뭐 잘하려고 노력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직이 답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런 아이 내가 바로 옮기면 좀안 좋아 보이지 않을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만 명백하면 돼요. 다른 데 가서 얘네들 내가 갔더니 이 데이터 입력하는 거 시키더라. 그래서 나는 옮겼다. 아 그러면은 야 그런 거 시켰어? 하고 오히려 약간 친근하게 생각하지. 야 이거 그렇다고 한달 만에 옮겨?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회사는 갈 만한 회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뭘 했냐면은 마침 이제 스칼라 코스를 끝낸 다음이라서 끝나고 좀 지났었나? 그해 초에 끝났고 이제 이거는 그 10월 달쯤에 구했으니까요. 스칼라를 이용해서 그 몽고디비에 데이터 입력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엑셀 같은 데서 읽어가지고 CSV였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읽어가지고 그 입력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알아서 그 제이슨으로 바꿔줘가지고 예, 분류로 해서 제이슨으로 바꾼 다음에 몽고디비에 저장하는 그 스크립트까지 생성을 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카피앤페이스트해서 실행만 하면 되게 그런 거 했죠. 미쳤습니까? 제가 그걸 아니 좀 했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좀 하면은 그 다른 부서에서 와가지고 아 이거 잘못됐다고 고쳐달라 그러고 그 삽질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다가 저는 그래서 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또 좋은 걸 배웠죠. 제 약속을 6개월 계약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6개월간 일을 하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을 했는데 회사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느낀 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야 이거 뭐그 대기업 두 군데서 완전 눈먼 돈 챙겨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업 운영하면서 곧 망했구만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 빨리 찾아온 거예요. 들어간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자금 지원이 중단된 거예요. 그모 회사에서. 그래서 팀원 대부분이 나갔어요. 한두 명 빼고 다 내보내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정규직까지 내보낼 상황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정규직도 그냥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래가지고 한달 만에 나오게 됐죠. 그 회사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달. 아, 그 회사에서 사람들 안 뽑죠. 11월에. 다 지금 휴가 준비하는데 12월 달에 있을 휴가 대비해서 다 정리하는 마당에. 이제 연말이라 막막하죠. 그리고 또 여자친구 놀러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여자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예.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보고 싶은데 아, 그러면 그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꺼려할 거 아니에요. 안 오려고 할 수도 있고 놀러.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 이제 면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 그때 이제 뭐 야후도 보고 뭐그 여러 군데 보면서 즐기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이 저는 그래서 첫그그 다음에 1월 4일부터인가 3일부터 첫그 새로 구한 직장에 어떻게 해서 출근하게 됐는데 거기서 받은 첫 월급 이제 여기는 이제 2주 단위로 많이 받아요. 2주 단위로 격주로. 그래서 2주 단위로 월급이 아니죠. 이제 약간 그 격주에 받는 주급 형태인데 지금 회사는 주 단위로 주고요. 예, 회사마다 달라요. 2주마다 받는 게 제일 많아요. 월급보다는 2주 아니면 4주 이렇게 주는 경우가 흔한데 2주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드물게 또 저희 회사처럼 매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2주 다니고 받은 첫 월급 그 주급 있죠. 그거 없었으면 저 집세 못낼 뻔했어요. 정말
돈다 떨어져갖고 여자친구도 놀러오고 그래갖고 그때도 쓰고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죠 아주 결국 이제 그렇게 면접을 많이 보고 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된 회사가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세계 50대 핀테크 혁신기업 이런 데 들어가 있던데 스타트업이고요 박봉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예,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들어갔는데 일단 제가 돈이 급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아까 1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돈 벌기 가장 좋은 게 이제 금융 쪽이에요. 웬만한 자바 개발자들은 다 금융 쪽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금융 쪽에서 일한 은행 같은 데 가면 좋은데 은행에서 잘안 받아주죠. 이전에 일해본 그쪽 금융 쪽에서 일해본 경력이 없으면은 얘네들은 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보수적인 게 있어가지고 아저 집이 문제죠. 집만 있어. 호주는 집만 있으면 정말 살만해요. 예. 돈 넘쳐날 거예요. 호주는 진짜 집 있는 사람이 개발자가 집이 있으면은 정말 넘쳐나죠. 예. 제가 볼 때는 집이 있다. 이렇게 개발자고 뭐 시니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행 같은 거 아까 그러니까 그런 거 물론 다녀야 되겠는데 안 다니니까 막 특별히 지출이 많지 않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벌죠. 거의 막 1억 가까이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아,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좀 굉장히 많이 버는 경우긴 한데. 근데 집이 문제인데 그래도 살만합니다. 집 해도. 그래서 집 방법은 또 많이 있어요. 그집 관련된 건또 나중에. 집이 문제긴 한데 생각해보면 집 문제 하나 있는 게 낫지. 여러 가지 문제 뭐 교과서 국정화하니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뭐 야, 군사정권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 문제보다는 집 고민하는 게 낫죠, 차라리. 집 고민은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갚으면 내집 되잖아요, 어쨌든. 아니면 호주 애들처럼, 호주 애들은 생각이 달라요. 제가 들은 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요. 이자만 갚아요, 이자만. 죽을 때까지.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렌트하는 것보다 훨씬 싸요. 이자만 갚아요. 또 이자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자만 갚습니다. 죽고 나잖아요? 여기는 재산 물려주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별로. 그래서, 죽고 나면 그 집, 은행에서 가져가죠. 예. 끝! 나는, 싼 값에, 내가 쓸돈잘쓴 거예요. 이자만 냈으니까. 내고 살았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차라리 내가, 집 걱정은 솔직히 내가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뭐, 돈을 더 벌든지, 뭐, 투잡을, 안 되면 투잡을 뛰든지,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가 앞이 보이면은 빛이 저기 보여서 내가 갈수 있는 그런 게 있는 삶이 낫지. 어? 지금 무슨 아휴, 지금 국정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지금 그게 할 일이야, 그게.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미세먼지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 뭐 진공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다 빨아들일 거예요? 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낫습니다.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내가 만약에 집이 없이 산다고 해서 뭐, 삶에 쪼들리냐 절대 아니죠. 예, 맛있는 거잘 먹고, 여행 갈때 잘, 다, 다, 다니고, 내 생활 즐기면서 잘들 살아요. 좀 다릅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정말 안 받아요. 제가 뭐, 하늘 사진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 하늘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정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예. 맞아요. 사실 이 서양 애들이 최소 이제 뭐 미국도 비슷할 거예요. 이게 서양 애들이 그집 같은 거를 재산으로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이쪽에 막집 사고 난리 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예. 걔네들은 그냥 뭐 잠만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잠 자고 좀 쉬는 공간이지 그걸 재산처럼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야. 하늘이 이렇게 예쁘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또. 예?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저런 것만 봐도 확 풀리고. 예.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살만하죠. 뭐랄까. 하늘이, 요런데,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딱.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여기 되게 파랗죠, 이쪽으로 되게 파랗고, 네, 아, 이거 보세요. 아, 하늘 파란 거 보세요, 이거. 야, 굉장히 맑고 깨끗해서 저는 이제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녀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호주에 산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 카메라 이 보면은 저런 거 보면 구름 예쁜 거 보면 관광객처럼 찍고 다닌다니까 이런 걸 풍경을. 네, 질리지가 않아요. 봐도 봐도. 예. 네. 자, 호주 얘기 그만하고 보자. 그래갖고 면접은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근데 또 저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면접을 하나 보고 또 다음 걸 봐야 되는데 위치가 뭐또 그때 아 저는 진짜 엎친데 그때 진짜 완전히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은 집을 이제 제가 렌트해서 사는 집을 나와야 되게 생겼어요. 집주인이 자기들이 들어와서 산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가달라 그랬는데 집을 못 구한 거예요. 집을 그 이사갈 집을. 예? 근데 그쵸. 예, 박기환님 지금 호주에 계시니까 하늘 아, 정말 예쁘죠. 예. 정말 맑고 깨끗하고 기분이 이게 좋아진다니까요. 스트레스가 그냥 풀려요. 그리고 공기가 맑으니까 숨을 아 들이쉬면은 예,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아주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나요. 그게 정말 달라요. 이게 하늘이 저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이몇 번을 말해도 제가 이몇 번을 말해도 이렇게 즐겁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야, 갓 하늘이 다 같은 하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집을 못 구해가지고 또 여긴 또 레퍼런스 이런 거 챙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전에 렌트 잘 냈는지 그런 거 이제 그 이전에 렌트 낸거 히스토리 그것도 제출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직장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기까지 해요. 직장에 전화해서. 아, 보통은 안 해요. 그 정도까지. 내가 레퍼런스를 줘서 직장에 내가 이제 뭐 아는 친구나 뭐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줘서 약간 보증인 개념인데 네가 얘 보증해라 이런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얘 어떤 애냐 막 그런 거. 얘 혹시 렌트 떼먹고 이럴 애 아닌가 뭐 이런 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긴 한데 직접적으로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느 회사 다니는지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급 명세서 지난 뭐 2주치인가 4주치 그거 제출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통장 잔고 만약에 잔고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더 안정적인 사람한테 렌트를 주는 거예요. 집세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집주인이. 저는 근데 직장을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 명세서 있잖아요. 그걸 쓰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제가 이제 렌트 들어가고 싶다고 한 집에 다행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직장이 없는 상태니까. 네. 직장이 없어? 얘좀 위험한데? 너한테 집 렌트 못 주겠어. 이렇게 되면은 저는 거리 나왔는 거 아니에요. 집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정부 보조금 이런 거 생각해 봤어야 되긴 했겠지만 아무튼 그때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와 계셨고, 예, 그 여기 다 오셨어요 살러 부모님까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남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 동생이 버는 거 있지만 그걸로는 이제 내 식구 다 먹기 힘들고 먹고 살기 그래서 완전히 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는데 다행히 마지막 월급 명세서 사용을 해서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게 돼서 다행이었지. 예, 그런 힘든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도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현성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상황이 더 나은 경우인 것 같아요. 예. 현성님 지금 집 구하고 계시고, 아니 집이 아니라 직장 구하고 계신데, 예. 굉장히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남님도 마찬가지고 도남님은 직장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직장 구하실 예정이니까, 저는 정말 그때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면접을 많이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막 인상 팍 찌푸리고 가가지고 막 아니면 고민 맨날 하고 그럼 절대 안 돼요. 이걸 그 와중에도 저는 즐긴 거예요 인터뷰를. 그러면 됩니다. 즐기면은 예, 왜냐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오만상 맨날 찌푸리고 제가 이제 디스 많이 하고 불만을 많이 표현을 해도 이제 삶은 즐겁게 살려고 그런 건또 필요한 불만 얘기하는 거고 삶은 즐겁게 살려고 하니까 즐거운 사람들 옆에 가면 또 그래도 기분이 같이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오만상 찌푸리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얘기 대화를 할 때도 기분이 좀 좋으니까 아무래도 점수 좀더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면접만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보니까 아 특히 요것도 컨설팅 하는 회사들 개발자분들 중에 컨설팅 업체 일하고 싶은 분들, 이 컨설팅 업체, 여기 좋아요. 왜냐? 돈잘 법니다. 컨설팅 업체는 대부분.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우리나라 SI라고 아마 SI랑 비슷하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한국에도 컨설팅 하는 그런 쪽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회사에 이제 중요한 문제 있는 걸 내가 가서 해결해주고 뭐 그런 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가서 해결해주면서 직접 코딩도 하고 이제 어떤 일정 부분 대신 개발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일종의 외주 작업을 하는 건데요. 컨설팅 펌들은 돈을 잘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이제 컨설팅 펌에 내가 일하고 있으면은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걸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이랑 기술을. 가가지고, 아, 우리 회사에 너 의뢰했으니까 이거 이대로 해. 그러면은 그쪽에서 좋아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또 있는데, 설득을 해서 내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고, 이제 도움되는 걸 하는 거죠. 서로에게 도움되는 거. 이제 나중에 뭐 이쪽 상대방 회사 메인테너스 이런 것도 유지보수도 쉬워야겠고, 가격을 또, 이제 그 뭐랄까, 금전 소모가 과도하게 많이 나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그런 거 여러 가지 따져보고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대화하는 이런 기술이. 그래서 그런 컨설팅 펌에 가시면은 여기는 정말 이 대화하는 기술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기술적인 거는 어느 정도 그왜뭐 테스트를 간단하게 보든지 기술적인 질문하면은 기술적인 게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다 나오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그거 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이런 이 사람 성격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부드럽게 말하고 좀그 뭐랄까 농담 이제 기분 안 나쁜 걸로 이제 농담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잘하고 이제 고객하고 대화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또 주거든요. 만약 고객이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거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회사에 특화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런 거는 특화된 거는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예, 고소당하죠. 예. 그 질문 중에 내가 이런 이 기술을 써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걸 아는데 고객이 그걸 안 쓰려고 한다. 아니 혹은 뭐 고객이 유닛 테스팅 하는 거를 반대한다. 이 시간 뺏기고 이거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답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답변이 다르니까. 예,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거 말할 때 이제 그 설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에 컨설팅 펌은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 면접 보는 사람들, 면접 보는 내내. 즐겁게 대화할 수 있게. 그러면은 딱, 아, 여기 관심 있구나. 벌써 그 면접 보는 중간에 답이 나와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몇번 이제 자주 면접 해보시면은 분명히 연락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접 끝난 다음에 아 이쪽에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딱 되면은 예 그래서 그 컨설턴트로 돈을 많이 버시고 싶으시면은 기술만 키워서는 절대 안 돼요. 예,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데 치중하셔야 되고 개발자이신 분들이 그런 거 많이 소홀한데 특히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삶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칼라 미트업을 갔더니 그 거기서 발표한 친구가 발표 끝나고 마지막에 자기 복싱 시합이 있다 그러고 이제 복싱을 취미로 하는 친구예요. 좀안 어울리잖아요 개발자랑. 근데 그런 거 하는 친구 시합 보러 올 사람은 보러 오라고 그런 정보도 또 주고 이런 개인 생활에 대한 거 이런 것 굉장히 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개발에만 치중하지 마세요. 이게 저도 해보니까 사람이 이거 하나만 파고 그러니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왜그 빅뱅 이론 같은데 보면은 빅뱅 시어리 그 시트콤 같은데 보면 나오는 걔네들 약간 일반인하고 동떨어진 얘기나 그런 스타일로 행동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던데 뭐그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몰두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던데요. 이거 뭐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또다 그런 분들 계신데 저희 시청자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거 남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빅뱅 이론 보시면 저거 다내 얘기 같은데 아 거기 애들은 근데 다 여자친구가 있네. 또 이분들하고 또 다른 얘긴데 자 저희 방송 또 싱글들 많이 보시는데 자아 죄송합니다 디스 해가지고 아 디스 아니고 그래서 그쵸 앨범도 내고 뭐 노래를 하기도 하고 뭐뭐뭐 그런 악기 연주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진짜 뭐 카페에서 그
밴드 같이 해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 뭐 개발자로 일하는데 그런 까다롭게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할수 있는데, 아, 내 삶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그렇고, 네, 또 다른 면접에 또한 대한 또 다른 부분, 인사과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때는 정말 이제 그분들은 기술 관련된 거는 잘 모르니까 기술 관련된 건 절대 깊게 파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또 지루해 합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얘는 기술밖에 뭐할 얘기가 없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사 쪽에서 나온 분들하고 혹은 매니저랑 얘기할 때는 기술은 굉장히 이제 그 추상화 많이 된 레벨에서만 조금 얘기하고 내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평상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너 좋아하는 거뭐 있어? 그러면 이제 아 나는 이 개발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뭐 있어? 그랬을 때는 다른 걸 얘기해야지. 아니 나는 이거 말고는 뭐내 인생 난 이거에 내 모든 걸 바칠 거야. 영혼까지 바쳐서 내가 개발에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야 얘가 우리 회사에 오면 자기 영혼을 불태워서 이 기술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 뭔가를 하겠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 얘는 저거밖에 못하는 애. 아 저런 애 뽑으면은 좀이팀 내에 뭔가 불균형이 생기겠는데 약간 팀원들 간에 뭐 자기 혼자만 기술 관련된 거 하고 그러니까 라이프 그 워크 밸런스가 많이 깨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안 좋아합니다. 예. 네. 그 거기에만 몰두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거를 좋아한다는 열정이 있다는 건 보여주되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게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 열정이 있는 그이 개발을 즐기고 개발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그어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이제 왜 그런지 이유. 아틀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 되기가 참 좋았어요. 저는 테드에서 아틀라시안에 대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테드 영상 그 얘기 꺼내면서 야, 나 저거 보고 저 회사에 꼭 가고 싶었다. 그때 이제 지원하고 싶어서 대학 갓 졸업했을 때 찾아봤는데 그때는 그때 이제 뭐 새로 그 개발자 뽑는 그 기간에 뽑는 개발자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 구인을 안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아, 갑자기 말이 잘안 나오지?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서 아, 나 여기 꼭 일하고 싶었다.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잘안 알아본 거죠. 이제 나중에 글라스도어 이런 데 보고 야, 좀 나랑 안 맞네. 이렇게 알게 됐는데 가보고 느낌도 그렇고 느낌도 저랑 좀 안 맞는 느낌도 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데 들어가보고 싶은 그 아틀라시안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 여가 시간에는 뭐 하느냐 아니면 뭐 좋아하는 거뭐 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이제 물론 이제 나는 아나 이런 거 여가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오픈소스 하는 거 있고 뭐 그런데 혹시 그런 거 말고 또뭐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아나 운동 좋아하는데 아 최근에 좀 못해가지고 운동을 시간이 안 나서 못하긴 했는데 뭐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은 이제 짐에 가서 뭐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예전에 사실 나는 뭐 이런 거 이제 그 저는 사실 예전에 그 무술 같은 거 이런 쪽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집에 예전에 그도 있거든요. 약간 그 우미도라 그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중국에 이렇게 반달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눈썹 모양으로 생긴 도 있어요. 나무로 된거 그런 거랑 곤하고 이제 봉의 차이는 곤은 한쪽이 좁고 이쪽이 더 두꺼운 거예요. 봉하고 똑같은데 봉은 이 굵기가 일정해요. 곤은 한쪽이 더 얇아요. 이렇게 점점 더 굵어지는 쪽인데 그 곤이랑 그다음에 창 이제 거기 곤에다가 꽂기만 하면 돼요. 창은 앞에 날 이제 날은 이제 창 날은 이제 날이 날카롭진 않은 거예요. 다치니까 그런 거 이제 집에 구비해 두고 그리고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자, 제가 이거는 보여드려야지 또. 자, 그래가지고 자, 지금 제가 이거 짐을 붙이면서 박스에 들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어딨지? 박스에 들어 있어서 지금 두 권밖에 지금 안 보이는데 자, 요런 거 자, 이런 거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이거 지금
예? 현대 소림권 입문. 예, 요런 거. 보시면은, 자, 현대 소림권 입문. 자, 이런 거. 이런 거랑. 멈춰놔야죠. 이제 끊기니까. 자, 이런 거.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쌍절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절곤 교범. 자, 이런 거. 자, 예전에, 자, 이런 쌍절곤 돌리는 방법 나온 건데, 자, 사실 예전에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무조건. 태극권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절권도, 절권도 아시죠? 또, 그, 이소룡, 그분이 만든 그 절권도 이런 것좀 혼자서,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그때는 좀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그래갖고, 그런 얘기 했더니, 아, 또 좋아하더라고. 이 친구도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인사과, 인사과에, 약간, 인사과 쪽에 조금 이제 그 매니저급인 것 같아요. 그 연령대나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데, 야, 이 우리 회사에 최근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았는데 그 브라질 친구인가 그런데 브라질 무슨 격투기 대회 우승한 친구래요. 야, 그래갖고 또 둘이 막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지 또아 이거 뭐 아틀라이센에서 일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는데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얘기 막 서로 하면서 나중에 이쪽에서 그런 거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 거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야, 그 재밌겠다 뭐 그러고 그런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격투대회 우승한 친구예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개발자라고 해서 이제 방에서 이 타이핑만 하면 안 되고 개발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야외 활동도 좀 하고 예, 그래야 됩니다. 경공은 뭐 하시나? 예. 경공 어떤 거 하세요? 1위 도광 요런 거요 정도 하시나? 1위 도광? 1위 도광이 뭔지 아시나요? 예. 이건 또, 그, 달마대사가 갈대잎 하나로 장강을 건넜다 해가지고, 갈대잎 하나로 강을 건널 정도의 경공이 1위 도강이죠. 예. 아, 그리고 기공도 공부했어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 이제 무협지 보잖아요. 저는 무협지에 나오는 기술 가르치는 그런 걸 공부한 거죠. 아, 그러니까, 무협지는 그거는 그, 과장이 너무 심한 건데, 당연히. 그런 거 말고 이제 기공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자. 부양진경은 예, 사귄 건 아시죠? 근데 역근경은 있어요, 진짜. 저 역근경 제가 봤는데 그건데 그그 무협지의 그 김용 소설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그 건강에 대한 건데 그 달마 역근경 해가지고 그런 건 있어요. 예, 자. 아무튼 예?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인사 쪽이랑 얘기할 만한 거는 그 사람은 그 면접 보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 성격에 대해서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또 예. 이제 인간관계 뭐 이런 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인사과 가갖고 경공술 원기옥 이러면 아 이거 얘 제정신이 아니구나 얘네들 막 그런다고요. 얘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거좀아내 개발자들 하여튼 이래서 안 된다니까 진짜 개발자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지금 어? 실제로 운동하는 걸 해야지, 어? 자, 그래서 인사과랑 또 얘기하는 거, 그런 게또 다르니까, 그런 건또 다르게, 그러니까 면접 보는 면접관에 따라 다르니까 대답 준비 잘 하세요. 그래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진심이 읽혀야지. 저는 거기서 이제 대화할 때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아틀라시안에서도 인사과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인사과랑 얘기 잘 돼갖고, 걔는 갈 때, 야, 너 다음에 오면 내가, 혹시 너이 건물 투어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야, 쟤네들이 너 건물, 아니, 이전에 왔을 때 건물 구경 시켜줬냐 그래서, 아니, 아틀라시안 건물만, 두번 갔었죠, 마지막에. 그래서, 뭐야? 그러더니, 아, 야, 너 다음에 오면 내가 여기 투어 시켜줄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거 중요합니다. 다잘 돼도 인사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하면은, 안 뽑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급여가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조건에 안 맞춰주려고 그러겠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뽑았으려고 그럴 테니까. 아틀라시안도 조금 짠것 같은 느낌. 아, 저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은 거기까지 그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태권도 단증이요? 아니, 그러니까 꼭 그런 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지금 자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 자,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내 일상, 이거 뭐 기타를 친다든지 많잖아요. 피아노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탄다든지 뭐, 그, 마운틴 클라이밍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많잖아요.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 내 일상생활을 또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당에 틀어박혀서 개발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중요한 거는